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디베리아 호수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베드로에게는 지금 내면적인 어떤 큰 심각한 갈등과 어떤 깊은 좌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는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교회 다락방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 봉사 나간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의 권유로 이제 김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떨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한 기도는 그 기도 속에는 참 간절함이 들어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기도는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 집사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듣는 그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은 연신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마침내 이 김 집사가 입을 연 겁니다. 이 여자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감정, 그것보다 훨씬 더하겠죠. 그가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좌절을 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하고 이제 식후에 그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나름 열심히 있었지만 늘 혼나기 십상이었죠. 늘 끝이 안 좋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적은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장님 문고리 만지듯이 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엉겁결에 한 말이 정답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었던 거죠. 그 외에는 칭찬받은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늘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아먹었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되게 그 열정적이기도 하고 뭐 의리도 있고 용감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베드로가 제일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유독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베드로와 닮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 미국 신자들은 제가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체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참 베드로랑 비슷한 면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순진하지만 열정적이고 그리고 도대체가 쓸모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면에서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7절 요한복음 13장 37절 자 37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여기서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베드로는 나서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답변은 뭡니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대화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세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새벽녘에는 가룟 유다가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을 관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닭이 울게 되죠. 여러분 아침에 수탉이 몇 시쯤 웁니까? 몇 시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양계장이었습니다. 예, 감히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보통 한 5시쯤 수탉이 울고 좀 더 이르면 뭐 4시에도 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이제 그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뭐 한 8시, 9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것이 채 8시간도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일이 뭐 즐거운 일이라고 복음서마다 아주 꼼꼼하게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뭔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덧붙이고 주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를 하다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신자 된 자가 이 세상에서 더 주목받고 돋보이고 성공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자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게 10만 불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10의 1조도 아니고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다 없으시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저를 못 믿어 오시다면 미리 먼저 10의 2조를 떼시고 8만 불만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을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린다거나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바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종교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종교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이 가장 큰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대상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대상을 놓치게 되면 종교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과 열심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올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야만 올바른 신앙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원리와 목표로 삼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대단하며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까? 반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이 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100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자신감인데 뭐가 틀립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서 가지는 자신감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가지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신감과 그릇된 신앙과 오해에 대하여서 그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와 비슷한 우리도 그와 동일한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지금 디베리아 호수에 와서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왜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바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아무런 결실도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신다라는 겁니다. 밀가루릇 하려고 청구했을 때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돌이켜야만 할 상황까지 가도록은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돌이킬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돌이켜야만 할 상황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도 허락하시고 거기까지는 예수님도 그냥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이 베드로에게 의도하셨던 그 의도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조그만 번호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예. 지금 셀폰으로 성경책을 보시는 분은 못 보지롱. 예. 거기 보면 것들보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 의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에게 묻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의도를 가졌던 적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없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고기잡이했던 배와 또 그물과 또 바다에서 끌어올린 많은 물고기들이 그 주변에 널려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보다이든지 아니면 이것들보다이든지 그 초점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일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그 전에는 거짓이었고 진심이 아니었던가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가 가진 진심과 사랑을 자신의 의지와 실력과 능력으로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 세 번 연거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를 감히 의심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말했을 뻔한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한풀 자신의 자신감이 그 크게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신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진 지식에 의존하여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의도하신 그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그 자신감을 자신의 자신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을 더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병은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주를 증거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가장 뛰어난 하나의 사례, 하나의 어떤 견본이 되는 거죠.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으로 주를 위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칼을 뽑아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닮아서 그런 실수와 그런 오류를 종종 우리의 신앙 속에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가진 그 무엇을 바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네가 가진 그 무엇을 쓸만하게 가꾸어라, 쓸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네가 가진 무엇을 진심을 묶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도 성한 것이 없고 쓸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신감과 실력과 능력에 대하여서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네요.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산선고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나에 대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해오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강단에 올라가서 머릿속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정작 올라와 보니 앞이 캄캄하고 정말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내려가면 얼마나 큰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좌절과 절망을 늘 겪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죽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정말 자신감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하여서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호수에 와서도 큰 허탈감과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맡기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 베드로가 사랑을 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문제이지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네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일에 동조하고 동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이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자가 나중에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놀라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총을 가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실수를 했고 그 실수에 대하여서 자신이 얼마만큼 못났는지를 자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과 열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 그 결과가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로밖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이르냐 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쓴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출신도 그렇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노력해왔고 그가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십니까? 그가 80세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때 부를 게 아니라 40세 때 부르면 훨씬 일을 잘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그가 모든 지식을 겸비하고 힘과 패기가 넘쳤던 그때에 불렀다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부르는 것은 80세 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할 것이 없어서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도 알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180도 다른 모습이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예요?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칼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과 근거로 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신에 대해서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담대합니까? 그 당시 사회 유대인의 사회의 유력자들 앞에서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쿨쿨 잠만 잘 자고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이 차고 넘쳤던 베드로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시죠. 21장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닐지라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뭐에 대한 예견입니까?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문서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당했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렸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베드로가 전에는 자신의 힘대로 의지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채 8시간도 가지 못했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갔던 베드로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자칫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명하시자 그에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와, 예수님은 참 신기하고 용하시네. 예수님과 동업하면 대박 나겠다. 이 고기들을 갖다가 팔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빙자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이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그런 식의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주님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상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는 나를 기초로 놓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기독교를 치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늘상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 열등감은 나를 기초로 해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이 물론 좌절이어야 하고 절망이어야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하여서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과 보잘것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한 문장 안에 죽음과 영광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실패한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가장 큰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위에 나를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쌓으려고 했던 나의 도덕성과 종교심과 열심과 진심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쌓는 일을 그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고백하며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우리도 경험해봐야 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는 더욱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식으로 이야기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